튀김 두부 시작하겠습니다. 튀김 두부 먼저 지급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연두부, 밀가루, 실파, 김, 무, 가다랑어포, 다시마, 진간장, 식용유, 맛술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가다랑어 국물을 뽑아서 튀김 다시를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마, 가쓰오부시를 같이 넣어서 육수를 뽑겠습니다. 자, 연두부의 물기를 제거하고 4 곱하기 5 곱하기 4cm 정도로 썰어 튀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요구사항에는 튀김두부 3개를 담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연두부를 4, 5, 4가 나오게 3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 3개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개 내면은 실격 처리되므로 사이즈보다는 개수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무죽, 실파, 채썬김으로 양념을 만드시오. 그다음 튀김두부 3개를 그릇에 담고 튀김다시에 무즙을 풀어 위에 끼얹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시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물을 풀겠습니다. 4번 위에 고명으로 썬 실파와 채썬김을 올려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된다시 무즙 푼 거 위에 실파와 김을 올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다랑어 국물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튀김두부에서 필요한 가다랑어 국물 양은 5큰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약 반컵 정도 넣으시고 다시마는 닦아서 넣어줍니다. 가다랑어뿐은 처음부터 넣지 않고 물이 끓으면 넣고요. 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약한 불로 은은하게 끓여주셔야 훨씬 맛이 잘 우러나옵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서 버리도록 합니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마는 건져 빼고요. 불을 끄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은은하게 우려주시면 됩니다. 10분 후에 면보로 거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재료가 두부, 실파, 무, 김이 나오는데 김은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를 챙겨가셔서 이렇게 김을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두부에 물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연두부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연두부를 이렇게 팩채주면요.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가위나 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군데를 다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연두부가 팩에서 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푸는 경우에는 연두부가 바로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뜯어보겠습니다. 연두부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수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면보를 바닥에 깔고 자, 연두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와야 하는데 자, 이쪽은 5cm 나오고 지금 3개도 나와야 되죠? 이쪽에 4가 조금 안 나오겠네요. 두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3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두부가 깨져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야채 손질 하겠습니다. 자, 실파 썰겠습니다. 실파는 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올려주겠습니다. 무, 오롯이 만들겠습니다. 무는 강판에 갈아 사용합니다. 자, 무는 수분을 제거해서 준비해 둡니다. 자, 가다랑어 국물이 다 우러나서요. 면보에 깨끗하게 거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거나 쥐어 짜시면은 맛이 텁텁해지므로 그냥 가볍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다랑어 국물로 된다시를 만들겠습니다. 5수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간장. 그리고 미림 넣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섞일 정도로만 끓이시면 됩니다. 모듬튀김과 된다시는 동일합니다. 모듬튀김에서는 청주와 설탕이 들어가고 튀김두부에서는 미림이 들어갑니다. 지급재료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고 다르게 요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끓어서 이제 꺼내놓겠습니다. 자, 김을 굽겠습니다. 김은 직화로 바로 비린내만 날아갈 정도로 바삭하게 구우시면 됩니다. 가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위 없다면 대박칼로 앞뒤 잘라가시면서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김이 물이 젖지 않도록 보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두부 튀기겠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예열을 좀 해주시고요. 젓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온다면 좋은 온도입니다. 또는 소금을 넣고 나는 소리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연두부는 수분을 이렇게 면보로 제거를 하셔도 속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튀기고 나서 작품 담을 때까지 계속 조심스럽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전분에 날가루를 겉면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래야 두부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튀기기 직전에 묻히셔야지 미리 묻혀놓으시면 두부가 이 전분을 다 먹기 때문에요. 다시 또 묻히셔야 돼요. 그래서 튀기 직전에 묻혀주시고 온도 체크해주세요. 앞뒤 옆면 골고루 전분가루 잘 입혀줍니다. 너무 시간을 지체하시면은 먼저 들어간 거는 색깔이 나니까 얼른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분 안에 저는 세 가지를 동시에 넣었고요. 자, 이제 갈색나지는 않지만 겉은 단단하게 튀기겠습니다. 자, 튀겨지는 동안 두부를 관찰을 하시고요. 물기 없는 채, 그 다음에 키친타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수저, 젓가락, 그다음 손에도 물기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가 바닥에 좀 닿는다면 골고루 튀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 안에서도 너무 심하게 세게 만지신다면 두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부가 단단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제가 뒤집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두부를 빼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두부 완성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기름 빠진 두부를 그릇에 3개 나란히 놓으시고요. 무즙을, 오고시를 다시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실파와 김가루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김두부 완성되었습니다.